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성사로 이루어진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격증으로 2021년 공인중개사 원서 접수 인원은 40만 8,492만 명으로 역대 최고의 접수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을 알아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 실시되는 시험으로 매년 10월에 실시되는데 2021년 시험 일정은 10월 30일 토요일이고 2022년 시험 일정은 10월 29일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1차, 2차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두 과목이며 2차 과목은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 세법 세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방법은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오지 선택형으로 출제하며 매 과목당 40문항으로 같은 날 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은 총 150분으로 1교시 100분, 2교시 50분 구분하여 분리 시행하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무료인강으로 공부하는 공전문은 유료보다 많은 강좌와 고퀄리티로 인기가 많고 유익한 정보가 많은 네이버 최초 대표 카페입니다. 공인중개사 학원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며 전과정을 무료인강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직강으로 어려운 용어들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며 인강뿐만 아니라 전공 모의고사와 추가학습자료도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공전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